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 네, 편안하게 쉬고 계시죠? 아, 이번 시간에는 복습 차원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제목은 미래 가격 피버나치 네. 피버나치는 제가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전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는데, 자 기본은 월봉 분석으로 합니다. 자 제가 월봉 분석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월봉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왜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네, 또 피보나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 인간이 사람이 참여하는 모든 시장에는 네, 채권, 뭐 환율, 주식, 뭐 코인, 네, 어떤 상품 시장, 어떤 시장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에,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전투가 벌어지고, 에, 어디서 어, 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네, 추세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게다 예측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네. 시장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여러 가지 분석틀은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오면 물을 주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죠. 똑같습니다. 자연은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자연의 법칙에 네, 위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게 돼 있다. 신기하게도 너무 딱딱딱 잘 맞는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어, 어, 사이트를 가지고 좀 제가 좀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자, 인베스팅에서, 인베스팅에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 오전 일찍 말씀을 드렸던 MSCI Korea ETF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어, 시장이죠. 자, 그러면 분석 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보나치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요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두자.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네, 요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베스팅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런 삼지창 같은 게 있고 에,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왔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 턴할지를 우린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고점과 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자, 고점에다 찍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아래로 땡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땡기면, 자, 이런 표시가 나오죠. 선이 쭉쭉쭉 거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세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주세줄 지우시고, 요건 잘안 쓰는 거니까,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레인지 는 0에서 1 까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0.38이0.618 이렇게 있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0.38 이하고 0.618 밖에 없습니다 0.5 라든가 0.768은 후대의 분석가들이 차지하는 포인트 구요 그래서 자 퍼센트로 하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하고 배경 색깔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 지우고 나서, 자, 색깔도 좀 바꿔볼까요? 빨간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랭이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 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변, 변동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네,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자, 고점이 있고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자, 반등이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올라오죠? 그럼 어디서 얘가 멈출 것이냐? 어디서 턴할 것이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전에 여기 네 작년 11월 달경 말고요. 요럴 때, 요럴 때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럴 네, 때 찍어봐서 아, 어느 정도까지 갈까 딱 봤더니 아, 여기까지는 오네, 네, 38% 정확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 어, 피보나치를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지금 현재의 가격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자 60달러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때부터는 예상이죠.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예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77달러. 네. 세계가 경제가 호황으로 돌아서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돈을 엄청 풀고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지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으로는 네. 별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반등을 줬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 네. 이번 달 월봉이 음봉이잖아요. 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정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되돌림. 그래서 이번엔 하락 추세에 대해서 반등이 얼마까지 갈까? 최대 갈수 있는 범위가 38%더갈수 있는 건 50%, 61.8%다. 만약에 예를 들면 네, 61.8%를. 돌파한다 아, 추세가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인베스팅에서 EWY 갖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만 보면 너무 섭섭하니까 아, 진짜로 가냐 RSI나 거래량을 보면 되시겠습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이 저점에서 내가 단기로 먹, 먹으려고 들어갔어 그럼 어디에서 팔아요 네 요쯤에서 팔면 46달러쯤에서 샀다가 얼마? 65달러쯤에 팔면 되겠다. 이런 전략을, 전략과 전술을 우리는 수립할 수 있다. 너무나 잘 맞고 너무나 신기하다. 왜? 월봉은 왜곡할 수 없고 이 EWY는 전 세계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네, ETF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속이,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믿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 제 예상은 이거죠 이제 내려왔다가 예, 여기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예,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때 어, 레이먼 사태급까지도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파동 공부할 때 보면 이 예, 길이만큼이 100%죠 예, A파, B파라고 보면 얼마큼 내려가죠 이만큼 내려갑니다 예, 보통 A파의 길이만큼 내려가니까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팬데믹 저청까지 붕괴되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지표상으로 봐도 RSI가 지금 45인데 내려오고 있죠. 그럼 한번더 풍덩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상황 예 주시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인베스팅을 통한 네,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받고요 자, 이번에는 에, 트레이딩 뷰를 통한,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EEM, MSCI Emerging Market f 입니다 예. 네. 이게 뭐가 중요한데? 네, 이머징 다.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저쪽 동남아, 모든 이머징 국가를 합친 ETF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네, 지금 하락과 반등이 나왔고, 지금 폭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클라우드 카바, 예,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쪽에 클릭을 하시면 예, 피보나치 되돌림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니까 위에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요. 제가 세팅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서 고점에서 저점을 딱 누르면 네,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고 있죠. 네, 보이시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는 요 반등을 먹으려면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팔면 됩니다. 너무나 너무나 쉬운 매매 방법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툴을 익혀두시면 상당히 좋다.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A파, B파, 그 다음에 여기 C파, 저점들을 이탈하는 흐름, 마찬가지죠. 똑같이 보시면, 자, 100% 갔을 때 얼마? 18달러까지도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네. 대량 거래가 안 터지고 있어요. 매도 거래가. 신기하죠? 네. 대량 매도 거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파이널이 남았다는 거고, 이런 걸 근거로 우리는 앞으로 한번더 폭샥이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하락에 대한 되돌림. 네. 정확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50% 61.8%있죠 최대한 갈수 있는 건61.8% 까지인데, 지금 경제 상황까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제가 오전 일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점을 형성을 하고, 완전 로켓트가 쐈죠? 리먼 사태 때입니다. 똑같죠?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셔야 될건 뭐냐면 이때 상황입니다. 자, 지금 리만급에 의해서, 자, 파동, 고점과 저점을 보시면,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점 형성했죠? 자, 그러면 저점을 형성하고 고점을 형성했죠? 얼마 되돌릴까요? 다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서 고점 이후에 여기 저점. 자, 예, 그러니까 피보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냐? 저점, 고점 이런 저점들, 고점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 저점 형성했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자, 저점 다시 고점. 여기 또 저점이죠. 그러면 저는 보는 게 여기부터 일단 봤습니다. 짧게 여기가 언제냐면 예, 재작년 1월경입니다. 재작년 1월 경이죠. 자, 그럼 이건 상승을 했죠. 아까는 E W Y와 E M은 하락을 할때 반동을 준 거고, 자 파동이죠. 하락을 할때 반동을 줘서 여기가 얼마냐? 38%냐, 50%냐, 61.8%인데 지금은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죠. 자, 상승에 대한 되돌림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점을 여기로 잡느냐? 그것도 한번 시연해 볼게. 요 여기로 잡느냐.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응. 음. 여기서도 보면 저점이 여기고, 고점이 여기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통 hts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요거 삼성 차트는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거. 자, 피버나치 되돌림이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도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저점에 찍어요. 그 다음에 그냥 쭉 당기면 됩니다. 위로.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때, 어떻습니까? 딱 클릭을 하고 봤더니, 오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아까 38%, 50%인데, 오, 여기 있네요. 68%. 정확하지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안 걸렸어요. 그죠? 38%, 50%도 안 걸렸고, 어디 걸렸다? 저점이, 예, 여기 68%에 걸렸다. 그러면,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지우고,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고점을 딱 찍는 순간, 자, 찍는 순간,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됐죠? 아 그러면 이게 못 올라가는데 이거 두달 동안 고점을 못 비키면 내려가는 건데 어디까지 갈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 예상을 자 예상을 해보니까 아까 여기 얼마까지 되돌렸죠 보시면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했더니 어 38%는 아니야 자자그 다음에 여긴 어때요 50%도 아니야 아61.8% 정확하게 걸리네 그러면 이거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월봉으로 보니까 너무 늦어. 그래서 주봉으로 봅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주봉으로. 자, 그러면 주봉으로 여기가 저점이에요. 에, 2021년 1월 8일 저점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고점까지 연결했어요. 자, 여기 몇주 동안 행보하죠? 둘, 넷, 여 6주 동안 행보하면서 고점을 찍죠. 그러면 아 이거는 전환 가능성이 높고 MACD 오실레이터도 보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네. 아 이거 폭락 갈수 있다. 자 그러면 예상 해보는 거예요. 여기 찍어보고 이거 나오기 전에 자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냐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자 1,300원대 어 여기서 계속 머물죠. 그죠? 자 1,300원대 머물다가 다시 붕괴시키죠. 자그 다음에 50%는 잘안 맞아요. 1260원, 제가 그래서 얼마를 말씀을 드렸냐면, 아, 1200원대 초반까지는 내려올 것 같네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 분석을 하면서. 저는 환율에 대해서, 어, 기본적 분석 이런 걸 못해요. 그냥 차트 분석만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때, 자, 도지캔들 뜨면서, 이거, 자, 61.8% 찍고, 어, 이거 올라갈 가능성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를 붕괴시키면 우리나라 환율은 네. 강세를 뛸 것이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뛰어버렸죠? 단 2주 만에, 얼마가, 저점이 1216원에서 지금 고점 1303원까지 튀어버렸습니다. 살벌하지요, 여러분들. 요거, 네. 살벌합니다. 그러면 왜 환율 시장과 큰 시장들은 왜잘 맞냐? 네. 엄청난 대중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 손, 작은 손, 조막 손, 네, 작은 손, 큰손다 있어요. 이 환율 시장에는, 이 거대 시장에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어, 심리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맞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런 툴을 익혀 두시면, 아, 어디서 얘가 턴을 하고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얘가 반등만 주고 내려오는지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보시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죠. 무슨 예상을? 얘가 그러면 어디를 어디를 자 어디를 돌파를 해야 얘가 이 고점을 넘을 수 있나? 간단해요. 네,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락에 대한 반등이죠. 자, 그러면, 고점이 여기죠. 자,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미래 가격을. 자, 여기가 저점이죠. 자, 그러면, 지금 38%에 딱 걸렸죠. 고점, 저점.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요거, 요기, 예. 1356원. 요거를 돌파하면, 네, 다시 상승 추세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얘가, 올라오다가 와리가리 하겠죠. 이러다가 이거 돌파 순간 여기 1,360원을 돌파하잖아요. 여기 넘어갑니다. 예, 네? 아시겠죠? 아주 신기하게 그잘 맞아요. 그러면 자 어, 돌파 신호가 하나 있을 것이고 와리가리 하다가 올라가다가 여기로 턴하는 신호가 또 있겠죠. 예,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라든가 전 세계 경기라든가 이런 걸다 봤을 때 예, 특히 달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넘을 가능성이 있다. 1360원. 꼭 기억하세요. 환율. 왜 예, 이거는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도 분석하면 좋은데 예, 거기까지는 좀 거시기하고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요 위, 아까 1360원, 여기를 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예. 증시는 폭락을 할 것이고, 왜? 환율이 내려올 때는 올라가고요. 환율이 올라갈 때는, 워낙 약세가 될 때는 증시는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예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 환율 시장을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이제 코스피 200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자, 코스피 200에서, 자, 우리는, 어,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2003년경에 이제 대세상승이 시작됐던 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보면 파동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을 그리고, 하나, 둘, 셋. 아주 교과서적인 파동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 파동을 모르더라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이고요. 2003년 4월 달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익혀 두면 좋은 게 아, 어디까지 조정을 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최대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고요. 자, 되돌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되돌림. 짠. 네. 자, 몇 프로죠? 네. 50% 찍었네요. 드물게 50%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38% 근처에서도 상당히, 예, 네, 저기 하죠. 61.8%까지 안 내려왔고,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50%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한번 짠. 해볼까요? 여기. 자, 올라왔죠? 네. 얼마죠? 예, 네, 정확하게 38%를 찍고 가는 모습.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38%. 음. 자,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문제는, 자,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뭘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큰 대세 상승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네, 여기서도 보시면, 네, 엄청난 상승 이후에도 하락이 일어나죠. 네,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급락을 조심해야 된다. 왜? 왜 급락을 조심해야 되죠? 네, 이때가, 예, 네, 뭐죠? IMF 때죠. 그 다음에 이때가 다큰버블 때고, 네, 똑같습니다. 이런 상승 이후에 조정, 조심해야 되죠? 자, 상승 이후에 지금, 네, 조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상승할 때도 50% 되돌리고 38% 되돌리고 올랐는데,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징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그 관찰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때가 리먼 사태 때, 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됐죠. 얼마 했나 볼까요? 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냥 위에서 밑으로 땡기면 됩니다. 자 상승할 때는 밑에서 위로. 자, 하락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땡기시면 정확하게 61.8% 근처에서 찍고 내려오죠. 네, 그냥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렵다. 그럼 주봉에서 보시면 돼요. 주봉에서. 자, 주봉에서. 자,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 때지요. 요 때, 이때? 요 때. 이때. 요 때가 최고점이고, 자, 263, 코스피 200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찍고, 자, 돌려봤더니, 네. 요 근처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내려오죠. 돌파하는 척 하다가 한주 기다렸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못 돌파하고 지금 폭삭하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요 길이만큼 자, 요 길이만큼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네. 조금 더 내려갔네요. 그죠? 그래서 요 때가 작동이 되는 게 뭐냐? 예, 네. 61.8%가 작동이 된다. 그것도 시원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고 고점이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자, 이렇게 됐죠. 아, 일단은 여기 자, 요 길이만큼이죠. 요 길이만큼, 자, 요 길이만큼 내려왔죠. 요거 내려왔죠. 자, 61.8%는 뭐냐면. 보통 파동에서 이게 하나, 둘 하고 C는 C인데 A 파 길이만큼 나오는데 최대 갈수 있는 거예요. 피보나치 확장인데 조금 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다 갖다 딱 되니까 예 거의 내려왔죠 여기까지 신기하죠? 네,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미래의 주가도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상승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도 다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월봉을 다시 가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고점을 찍었죠? 네, 코스피 2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이고 아까 E W Y 보셨듯이 예, 이거는 어, 완화 차트예요. 달러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왜곡이 됐는데 아까 E W Y나 Em이나 다 38%를 되돌렸죠? 근데 얘는 38%를 살짝 못 미쳤어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네, 여기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보시다시피, 자, 지금 코스피 기준, 아, 코스피 200 기준. 자, 이게 얼마냐면 네, 340 정도. 찍고 갈 수도 있지만, 현재 EWY를 보니까 찍기는 좀 걸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 앞으로 얘는 얼마큼 내려갈 수 있을까? 예, 아까 요피보넷치그 확장에 한, 예, 예, 요거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해 보면, 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쭉 아니 아니죠? 예, 요거를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고점 연결하고 자 여기가 저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점. 음.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예, 한160 정도. 여기. 그래서 어 리먼 사태 근처까지도 160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수 있는 데는 여기 자 팬데믹 저점 근처 220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선물 기준 아니면 코스피 200 기준이죠. 아니면 더 내려가면 160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왜? 이때도 그랬으니까. 리먼 사태.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과 그 다음에 피보나치 확장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툴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시다 보면 미래에 대한 주가 예측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아직까지 A 파, B 파, 그 다음에 C 파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확신은 요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잘 보시면서 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와 그 다음에 하락할 때, 하락 파동이 일어날 때의 피모나치 되돌림은 알아셔도 앞으로 시장 대응하는데 이게 지금 반등의 고점이 왔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조정에, 조정의 하락이 왔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대처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 이상한 베이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지금 10개월 동안 횡부하다 보니까 정신줄 완전히 놨어요. 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왜? 다 물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습니다. 진짜 대량.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신호가 안 나왔다. 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패닉 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보실래요? 그때 앞으로 계속 나오는 패닉 셀. 자 리먼 사태 패닉 셀 나왔죠. 자그 다음에 아, 리먼 스타일 팬데믹 상황 패닉 셀. 그 다음에 여기 때 패닉 셀 보이시죠? 네. 이런 패닉셀들이 아직은 안 나왔다. 자, 누구나 다 던지는 시장이 지겨운 이런 상황이 안 됐고요. 그거는 증명이 돼요. 네. 여기도 패닉셀, 바닥에서. 자,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 그죠? 요것도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하락의 이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갈 수, 가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파동 분석으로서 자, 200, 코스피 200이나 160까지 보시면 되겠다. 아주 합리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예, 현실적인 분석이다. 예, 100만 가도 160이네요. 100. 어,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거의 지옥인데 네, 어, 60까지 가나요? 60까지 어, 이런 상황이 올까요? 예, 아무튼 잘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상승할 때,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지금은 하락, 계속 추, 어, 추세 하락 중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그래서 월봉으로 분석하면 절대 깨질 일이 없다.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고, 환율 시장, 채권 시장 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어디서 전투가 일어나는지 알수 있다. 자연 법칙이고, 거스르면 완전히 잣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되셨, 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저녁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